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상님들 모시고 왔어요. 조상님들. 제목! 없던 제사가 왜 생겨? 장난치냐? 너 파혼! 꺼져! 제사 때문에 파혼 직전이에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분명 단 하나도 없다고 했었던 제사가 저희 두 사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부활을 한다네요. 세상에 꼬라지 보니까 파혼 날 것 같은데. 그 전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일단 저요. 제사 엄청 많은 큰 집안의 딸입니다. 그래서 제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 아니 치를 떨죠.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.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. 남자 어른들을 포함 어린 것들도 마찬가지.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요. 절대 안 하죠. 그렇게 우리 여자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에 절만하고 그런 뒤에 쳐 드시기만 하는데 이거는요. 치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 1도 안 도와요. 제 인생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. 진짜예요. 진짜 친척이고 어른이고 나발이고 확 갈아버리고 싶고 정말 꼴도 보기 싫었죠. 특히 저희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더 그래요. 제사요? 아주 그냥 치가 떨리다 못해 혐오스럽습니다. 혐오스러워요.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성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종교를 물어봤어요. 그런 후에 제사의 유무를 물어보고 했었죠. 그리고 현 남친 아니 전 남친이 될 이 개자식은 전날 저에게 분명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었거든요. 분명 그랬어요.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큰 할아버지 댁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셔서 제사가 없다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 그래 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껏 안심하고 지내왔었죠. 그런데 상견례는 물론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단까지 다 싹 다 준비 다 했는데 작년에 올봄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었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여름으로 미뤄진 건데 다행이죠. 아무튼 그랬는데 이런 미친 이거 뭐야.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요. 제사가 생긴다고 합니다. 원래는 지냈었는데 뭐 저한테 숨긴 것도 아니고 없는 제사가 이번에 생긴다고 하는데 장난치는 거야 뭐야. 아니 도대체 제사가 왜 생기냐 했더니 어머님 말씀이 그래요. 할아버지 할머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제사 지내야지 이러시면서 웃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? 뭐예요? 제사가 없었는데 생긴다고 하시는 건가요? 그럼 이 두 분 제사는 우리가 지내야지 호호호호 이러시는데요. 순간 짱돌로 머리를 찍히는 기분이 듭니다. 그러고 보니 그래요.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어머님의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아주 아주 당연한 거고 너무나 쉬운 건데 지금까지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지냈는지. 그렇죠. 시 할아버지 시 할머니 돌아가시면 지내야지. 순간 멍한 겁니다. 꼭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제사를 대대손손 물려받던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생각 자체 개념이 없었어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. 할아버님이 막내라 집에서 제사를 안 지냈지만 이런 할아버님이랑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두 분의 제사는 당연히 이 집안의 자식들이 지내는 게 맞는 거죠. 아무튼 어머님에게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난 후 남친과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덜덜덜 떨면서 물어봤어요. 너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? 그러니까 알고 있었대요. 그렇지 모를 리가 없죠. 그래?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냐? 아직 없으니까 없다고 했지. 뭐 내가 틀린 말 했냐? 시끄럽고! 내가 제사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면서 지금까지 나 속인 거네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자식이 제 상태가 안 좋은 게 지도 눈에 보이는지 막 큰 소리로 우리 엄마는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어! 그러니까 음식도 다 사가지고 올걸? 또 엄청 간단하게 할걸? 그럼 치우는 건 청소하는 아줌니가 와서 치우냐 이 새끼야? 어? 이러니까 지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합니다.
아니 우리 조상도 아니고 지 조상 일인데 돕는다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무엇보다 평생 전업주부인 어머님 밑에서 씻는 것 외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인간이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니까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불같이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. 장난하냐고. 그 망할 그지 같은 제사 꼭 지내야겠다면 나는 결혼 당연히 안 한다 했죠. 엄포를 놨어요. 파혼이야. 사실 저희가 결혼하면 어차피 28년간 주말부부 확정이라. 뭐? 28년? 평일에 저 혼자 뭐 독방 육아를 한다 해도 상관없고, 왜냐 뭐 최소 남편 돌봄은 없으니까요. 뭐 집안일을 할 줄 알거나 말거나 단 1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 그지 같은 제사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. 이야.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제사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, 물론 생각이 짧았던 제 탓도 있지만요.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래요. 나를 속여왔다라는 배신감도 들고, 명절 때 해외에 놀러가는 친한 언니들, 기혼 언니들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거든요. 그래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했는데 저 지금 완전 바보된 기분입니다. 당했어요. 그리고 절대로 오바를 한다고 뭐라 합니다. 제사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다가 자기가 다 도와줄 건데 옛날에 겪었던 것들 생각하면서 지레 겁먹고 오바한다고 뭐라 해요. 여러분도 제가 오바하는 걸로 보이시나요? 댓글 1번. 아니 왜 자꾸 제사를 도와준다고 하지? 지네 집구석 일이고 없던 걸 만들었으면 도와줄 게가 아니고 도와줘가 정상 아닌가? 그렇죠. 그냥 지가 알아서 음식 처 만들고 설거지도 지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. 아 진짜 짜증나네. 2번. 아니 그보다 28년 동안 주말 부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? 대댓글. 아직 미혼이시라 잘 모르시는군요. 저 정도면 말이죠. 3대가 덕을 쌓아도 부족합니다. 3번. 야 이거 사기 결혼 당할 뻔했구만. 깔깔깔깔깔깔. 제사 아우씨 기름 냄새만 맡아도 올라와요. 몇 시간의 기름불 앞에서 현명한 판단하세요. 4번. 여기 파혼하라고 하는 사람들 1년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제사 지내는 걸 가지고 파혼하라고 거품 무는 걸 보면 말이죠. 다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닌가 본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대충 이 정도 사람이면 결혼해야겠다 하고 그냥 살아봐요. 근데 어차피 남자놈도 그래요. 솔직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 보이는데 같이 살아봤자 고생만 할 게 뻔해 보입니다. 그냥 이참에 파혼하시고 다른 좋은 사람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5번. 전 남친 생각나네요. 저도 제사 때문에 결혼 쫑냈습니다. 아들 셋 있는데 큰 아들이었던 놈이었는데요. 제 전 남친이 아버지 제사,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야 하면 물론이고 당시 이 자식 할머니 연세가 꽤 되게 많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세 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더군요. 아들은 셋인데 왜 내가 우리가 다 해야 해? 하니까 본인이 장손이라 그래야 한다며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. 그러면서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. 괜찮아! 내가 많이 도와줄게! 아니 진짜 미친 거야 뭐야. 아 그게 내 일이야? 뭘 도와 돕기는. 어이가 없어 잠시 쳐다보다가 그럼 아들 셋이니까 돌아가면서 맞자 이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. 이때 버럭버럭 합니다. 당시 이 얘기로 서로 감정 격해져가지고 엄청 싸웠고요.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지가 먼저 자리 박차고 나가버렸어요.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는 말이 그럼 네 말대로 조율을 해보자 이러는데 진짜 미친 건가? 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. 바로 꺼다 차버렸는데요. 까딱하면 헬게이트에 입성할 뻔했어요. 어휴 다행이지. 6번 제사맨들의 특징. 1번 대단한 전통을 이어간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몇몇 중증 환자들은 어떤 막 영웅심마저 품고 있어요. 2번 오직 마음가짐만 있고 제사의 실질적인 것들,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건 모조리 남들에게 미루죠. 하는 거라곤 거드름 피우고 먹고 뒹굴거리다가 절 몇 번 하고 또 처먹고 잡니다. 그러다 뭐 아주 가끔 부수적인 일을 하긴 해요. 뭐 밤 까기 같은 거. 그리고선 생색은 또 오지게 내죠. 3번 자기가 제사를 물려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. 그러면 최대한 안 하려고 눈치 보면서 머리를 떼굴떼굴떼굴 굴려요.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. 그러면 가져오긴 하는데 이것도 곱게 가져오진 않죠.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서열상 좀 위쪽에 위치할 땐 어줏잖은 핑계 또는 설득력 없는 그 거지 같은 이유로 아래 사람들에게 다 따넘깁니다. 그리고 제일 거지 같은 건 바로 이거죠. 항상 이따구를 하면서 본인은 고매한 제사맨 대우를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. 내 댓글. 댓글은 이렇게 멋있게 썼는데 닉네임이 제사장. 사실
제사하니까 짤막하게 얘기 하나만 할게요. 뭐 남자가 지내니 여자가 지내니 저는 그런 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. 극도로 싫어요. 뭐 이를 말하면 네가 제사를 알아 이러실 수 있는데 저 큰 집에 태어난 놈이고 장손의 장남에 시사까지 지내던 1년에 제사만 8번 지내던 놈 장손입니다. 그런 집안에.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가?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. 제사를 왜 지내는지. 그럼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 조상님한테 잘해야 네가 복을 받고 또 안 하면 화를 입는다. 이거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른한테 물어봐도 다 그랬어요.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고. 안 그러면 벌 받는다고. 무당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. 그런데요. 저는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. 만약에 제사를 지내준다고 제사 지내줘도 복 안 주더라고. 하나도 안 줘. 하나도 안 줬어. 복을 줬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고.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복도 안 줘. 그런데 안 지내면 벌을 줘요. 그죠? 이럴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퇴마를 해야 됩니다. 퇴마. 맞잖아. 조상이라시고 제사밥 얻어먹고 후손들 괴롭히고 할 거면은 그거는 제사가 아니라 퇴마를 시켜가지고 보내버려야 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맞잖아. 그냥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뭘 받아먹고 있어. 로또라도 하나 집어주고 밥 얻어먹던가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화내지 마세요. 그렇다고 뭐. 감사합니다. 너무 센나.